자, 여러분들 요게 그 백고동. 야, 아주 오늘 올해도 또 백고동이 시즌이 됐습니다.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. 야, 산소 포장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네요. 와, 대짜, 중짜. 맛있게 한번 삶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삶아갖고 한 이거 한 가스불에 한 20분 정도 삶은 다음에 싹 5분 정도 뜸들이듯이 탁 놓으면은 안에 내장까지 좀 잘 빠지거든요. 예. 어, 자 이제 가져가서 슬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먹을 술은 해창 막걸리. 18도.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. 한 병당 11만원. 예. 좀 사왔습니다. 자, 소나 선생님들. 아, 제가 좀 햇빛에 얼굴이 좀 타가지고. 안 그래도 살짝 검은 얼굴이 좀 더 검게 나왔네요, 지금. 아. 자, 아무튼, 백고동을, 좀 맛있게 삶아왔고요. 이 좀 큰 녀석, 요, 이제, 대. 큰 대짜리, 요, 대짜리가 그 아까 산소 팩 포장 하나로 27,000원. 그리고, 이러한 중대, 요 녀석들이 24,000원 해가지고 51,000원. 택배비 4,000원 포함해가지고 총 55,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이 백고동 같은 경우는요, 이 백골뱅이.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독이 없어요. 독이 없어서 이 내장까지 같이 먹는 게 특징인데, 진짜 이 내장이 녹진하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. 그리고 지금 또, 그, 동해. 강원도 쪽부터 해가지고 포항 라인 그쪽 동해에서 또 좀 맛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제철에 꼭 이런 거나 한번 여러분들 좀 뭐 술안주나 뭐 애기들 간식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챙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그래 먼저 따르고 아우. 막걸리가 걸쭉해요. 어우, 5분 좀 뜸을 또 같이 들으니까 이게 내장이 같이 나오네. 이야. 어, 안 돼, 끊어주면 안 돼. 살살살살 또 털어주면. 이건 진짜 내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. 잘 나오다 왜 끊어질라 그러냐? 아이고야, 살짝 끊어졌다. 얘는 내장까지 꼭 같이 먹어야 돼. 야, 미쳤다, 진짜. 와. 저도 소라를 좋아해서, 다른 소라나 이런 종류들은 사실 이제 내장까지 먹기에는 좀 쓴맛 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, 그 독성도 있고 해서 이제 설사를 할 수가 있는데, 아, 이 녀석은 아니에요. 아. 아. 사사. 야. 지금 상태 최상입니다. 아, 제가 여기 포항 정직한 수산 여기 걸 자주 이용하는 게 정말 진짜 이름 그대로예요. 항상 좋은 품질의 이런 그 해산물들이 와요. 와, 이 백고동 오늘 좀 상태 최강이네 진짜. 아직까지 그 내장 녹진함이 싹 퍼지고 있어요 입안에서. 최고입니다 진짜. 아. 내장이
어느 정도 녹진함이 딱 들어오냐면 고소하면서 그 연한 간 있잖아요. 생선이든 뭐든 약간 그 아구 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간 종류 쫙 구수하게도 퍼지는. 와, 엄청나다 진짜. 아. 이야, 제대로 잘 빠졌다 이거. 아, 이제 뭐 고동이나 골뱅이는 초장 맛이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 초장을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초장 안 찍어도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네, 자다. 지금 내장이 안 나는데. 아, 흔드니까 나오네. 아, 내장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끊어지면 이렇게 딱 흔들면 좀 나오거든요. 봐봐. 아유. 에? 뭐, 사사.
아유. 달쭉한 맛이 일품인 이 해창 막걸리에다가 살은 쫀득하고 내장은 고소한 백골뱅이. 아, 정말 오늘 다 깊다. 아주 그냥 팍 딥해요, 딥해. 아우. 서서. 대박. 이거 무릎으로 잡았어 지금. 와. 아, 얘 안 나오냐? 아이고. 하나씩 말썽 있는 애들 있네? 오, 얘 땀나게 하네? 한 번씩 이렇게 속 썩인 애들 있네요. 찍다가 카메라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요. 한 두 칸 정도 있어가지고 오늘 충분히 촬영을 할줄 알았더니, 아, 이거 4K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카메라 배터리가 좀 빨리 떨어졌네요. 예. 그래서 마무리 인사는 좀 해야 되니까, 아, 여러분들, 아, 진짜 이 지금 시즌에 이 백골뱅이, 백고동. 아, 진짜 여러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추천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진짜 뭐 그리고 모든 제철에 만나는 음식들이 또 맛이 또 극대화돼가지고 최고잖아요, 여러분들. 한번 좀 드셔보시는 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바이바이.